안녕하세요. 리얼터 제이입니다. 오늘은 라스베가스 지도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궁금해하셨던 서머린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서머린 내부에서 지금 가장 핫한 지역과 새로 나오는 지역, 짓고 있는 지역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라스베가스 지도를 보시면 대부분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고 계시죠? 자, 15번 고속도로가 이 중심을 뚫고 지나가는데요. 이 남쪽은 캘리포니아에서 오는 쪽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이 15번을 타고 올라가시다 보면 그 우측 중앙에 바로 라스베가스 스트립 호텔들이 있는 곳이고요. 그 바로 옆에 지금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곳이 바로 공항입니다. 자, 이쪽 라스베가스를 주변으로 도는 요 고속도로를 215번으로 지정해 두었는데요. 이 215번을 타고 가시는 북서쪽 쪽으로 가시면 서머린 지역이 이렇게 있어요. 서머린 지역은 이제 이쪽에서부터 점점 확장되고 있는데요. 북쪽 서머린이 있고 남쪽 서머린이 있어요. 보통 서머린 하는 곳은 요 중심 지역이고요. 가장 한국 분들이 핫하게 생각하시는 곳이 요즘 서머린 웨스트 지역입니다. 제가 서머린의 웹사이트를 지금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summerlin.com으로 들어가시면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서머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동영상이 나옵니다. 이게 레드락 캐년이고요. 그 트레일 코스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캐년이나 하이킹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서머린 웨스트 쪽으로 거주를 많이 하세요. 학군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특별히 프라이빗 스쿨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다 선택하시는 폭이 좀 넓고 퍼블릭 스쿨도 좋은 지역이 있어서 그쪽으로들 많이 모이십니다. 이 화면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좀 더 다른 맵들로 소개를 드릴게요. 먼저 보여드렸던 그 summerlin.com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요 위쪽에 맵스라는 곳이 있어요. 요곳으로 들어가시면 각종 맵스나 뭐 가이드 여러가지 부분에 대한 디렉토리가 다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 맵을 뽑아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border 맵인데요. 서머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여러 차례 이제 서머린이 어떻게 생겼다 이런 걸 설명을 드리지만 이 border 맵을 조금 보시면 서머린은 이 215번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나눠져요. 이 왼쪽에 있는 서쪽에 있는 것은 서머린 웨스트 경계이시고요.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서머린 사우스, 이 중심부는 서머린 센터, 그리고 위쪽은 서머린 노스 서머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국분들이 가장 좋아하시고 선호하시는 현재로서는 지금 서머린 웨스트가 좀 핫하고요. 이유는 학군의 이유가 조금 더 크고
보시면 찰스턴 길을 따라 나가시면 레드록 캐니언으로 빠지시는 길목 선상이라서 프리웨이도 인접되어 있고 레드록 캐니언도 좋고 학군도 좋고 새 집이다 보니 이쪽을 많이 선호하시는 편이세요. 조금 더 다른 지도를 제가 함께 보여드려 볼게요. 이건 시트맵인데 커뮤니티 이름별로 나와져 있어요. 그 아래쪽을 보면 The Cliffs, Mesa, The Ridge, 뭐 Siena 커뮤니티도 있고요. 그 다음에 Red Rock,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Mesa 쪽에는 Toll Brothers가 집을 지었고 이쪽에 있는 코너에도 Toll Brothers가 55세 이상 커뮤니티 단층 집을 지은 단지가 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가시면 메사나 서밋 같은 경우에는 하이엔드 하우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밀리언대 단위 이상의 집들이 많이 되어 있고 위쪽에 레드록 캐니언은 리셀 홈즈라고 해서 새로운 집이라기보다는 좀 기존의 집들 골프장 커뮤니티를 따라서 지어진 집들이 있고요. 역시나 시에나 같은 경우도 골프장 커뮤니티지만 55세 이상의 커뮤니티고요. 이 안쪽에 215번 우측으로 동쪽으로 있는 집들은 대부분은 기존의 집들, 리셀 집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찰스턴 길을, 요게 지금 찰스턴 길인데 이 찰스턴 길을 쭉 따라가시면 레드록 캐니언으로 진입하실 수 있는데 이 길 위쪽으로 그리고 215번 서쪽으로 이 지역들이 썸멀린 웨스트로 구획이 나눠지고 조금 더 깊게 보시면 요 비스타, 파세오 요 집들은 이제 지금은 좀 지어진 연도수가 되어서 리셀 홈즈라고 보시면 되고 스카이 비스타나 스톤 브리지는 새로 지은 집이지만 이미 작년, 재작년 완공들 최근에까지도 되어 있는 집들이 있지만 대부분 완공돼서 입주가 완료되어서 새로 구입하시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요 왼쪽 코너에 보시면 레나리 55세 이상의 단층집으로 집을 짓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는 새로 입주가 가능하세요. 그러나 이 세 집들도 이미 이제는 리셀로 구입을 하실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요 Far Hill 길로 여기도 프리웨이 엑셋이 하나 있거든요. Far Hill, Charleston, 그리고 Summerlin Parkway 이쪽 엑셋이 있는데 Lake Mead 하나, 둘, 셋, 네 개. 이 중간은 없어요. 그렇게 해서 현재 그 인터체인지가 있는데 이 Far Hill로 나오시면 이쪽에 있는 Red Point 그리고 저 위쪽으로 지금은 이쪽으로 공사 중이라 길이 Lake Mead로 빠지셔야 될 거예요. 이쪽 카스트럴 이쪽으로는 새 집들이 지금 한참 짓고 있고 앞으로 더 지어질 곳이에요. 자, 조금 더 깊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다시 이 맵으로 돌아와서 지금 시트맵에서 구획을 나눠져 있는데 그 구획 안에서 지어져 있는 빌더들이 누구다 누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부분 그렇다면 제가 조금 더 가까이 대볼게요. 말씀드렸다시피 파세오하고 비스타는 이미 다 완공들이 되어 있고 지금 스톤브리지 여기 지금 레나홈 요 집만 현재 새로 구입이 가능하시고 그러니까 요 동글뱅이가 있다는 것은 빌더로부터 새 집을 구입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여기 같은 경우는 이미 판매가 완료되어 있어서 더 이상 구입이 불가능하시고요. 물론 구입을 하신다 그러면 리셀로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 엑셋 요거 요 화면을 좀 확장한 모습인데 요 위쪽에도 이제 아직은 잔여 물량이 남아 있어서 구입이 가능하지만 몇 개 커뮤니티는 이제 구입은 불가능하셔서 리세일로 구입을 하셔야 되고 이 사이에 요쪽 길은 공원이에요. 공원이 들어설 길이라 트레일로 집들이 나눠져 있다는 점. 그리고 뭐 이쪽 18번은 예를 들면 Toll Brothers, 17번은 Taylor Morrison, 14번은 Lennard 집이고요. 16번도 Taylor Morrison, 13번, 12번은 Tripoint, 15번은 Pulte Home, 그리고 7번도 Tripoint 이렇게 나눠져요. Toll Brothers 3층짜리 타운홈도 9번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도 Castrell 쪽으로도 KBOM이나 Pulte나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Richmond American, Taylor Morrison, Woodside Home, Pulte Home이 있고요. 또
현재 지금 판매가 이제 막 시작된 KB홈, Woodside 홈이 아직 있고요. 만약에 이제 학군을 제가 잠깐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이 비스타하고 요 레드 포인트에 있는 곳들은 들어가는 학군이 들어간 초등학교 학군이 이 파세오하고 이쪽하고는 달라져요. 시트로 보여드리면 비스타, 레드 포인트, 캐스트럴 들어가는 엘리멘터리 스쿨은 이쪽에 있는 초등학교로 배정이 되고요. 파세오하고 스톤브리지, 스카이 비스타는 이쪽에 있는 초등학교로 배정이 되세요. 예를 들면 구글 맵에서 엘리멘터리 스쿨을 서치하시면 이제 학교들이 뜨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나눠지는 게 요 학교. 요 학교 이름은 말씀 안 드릴게요. 맵에 이미 나와 있긴 하지만. 그래서 보통 선호하시는 현재 기준으로는 요 학교를 더 선호하세요. 그래서 이 학교를 배정받기 위해서 요쪽으로 집을 구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시드를 치시면 패세오 스톤브리지 스카이 비스타는 지금 요 초등학교 배정 현재 기준으로, 그리고 그 외에 지금 요 학교 레드 포인트 비스타는 여기에 있는 초등학교 린다 스쿨에 배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학군은 계속 바뀌어지기 때문에 이게 permanent 확정은 아니세요. 그런데 현재 기준으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확하게 배정되는 학교를 아시기 위해서는 여기 CCSDNet으로 들어가시면 주소를 입력하시면 배정되는 학군을 보실 수 있으세요. 더 정확하게. 이거는 매년 학교 쿼터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보시면 되세요. 참조하시면 되고, 여기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지역에 관계없이 러터리로 들어가는 거라서 별도의 학교라고 보시면 되세요. 학교나 이제 뭐 빌더나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저에게 직접 상담 요청을 하시고 미팅을 하시면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유튜브 화면으로 설명을 다 드리기에는 조금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조로 이미 아시겠지만 뉴빌트를 방문을 하시기 위해서는 특히 바이어 입장에서는 에이전트를 지정해서 함께 동행하시기를 꼭 권해드리고요. 그렇게 하시려면 첫 방문을 하실 때 같이 가셔야 돼요. 먼저 가셔서 등록을 해버리시면 그 다음에는 에이전트를 동행해서 가시더라도 그 에이전트와 함께 구입 절차를 진행하실 수가 없어요. 추가적으로 지금 서머랜 웨스트에서 계속 지어나가는 현황을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준비해본 맵인데요. 이 맵을 보여드리는 분들은 사실 별로 없으셨을 거예요. 제가 이 맵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서머랜 웨스트가 앞으로 어떤 포텐셜이 있고 또 한국분들이 찾으시는 지역에 어떤 것들이 들어서는지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자, 여기 이미 지금 몇 차례 같은 지역을 설명을 드리고 있죠. 서머랜 웨스트에서 이쪽 파어힐 길을 위쪽으로 지어지고 있는 공간들과 그리고 새로 더 추가 확장돼서 지어지고 있는 곳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왼쪽 편으로 캐년과 인접한 이쪽 지역들은 아직 땅을 다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 중에서 조금 더 눈여겨보실 때 집을 고르실 때 하나 아셔야 되는 점, 아셔야 될 것까지는 없지만 보시면 이 중간이 지금 공원이 들어설 거예요. 공원, trail. 여기서도 서머랜에서 보시면 여기서도 초록색 부분이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을 끼고 집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만큼 또 뷰가 막히지 않아서 포텐셜이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지어진 곳이 그랜드 파크가 들어설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큰 공원이 하나 또 들어선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지금 빨갛게 이쪽 외곽 쪽으로 2로 인접한 이쪽 지역은 커머셜 디스트릭이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커머셜 뭐 마켓이나 기타 상점들이 들어설 예정인 곳이고, 그 다음에 이쪽 이 중심부 서머린의 S하고 P자가 써있는 이쪽의 지역도 Urban Core이라고 해서 여기 또 상업 공간들이 좀 들어설 것이고, 요 앞쪽도 지금 요 앞쪽에는 이쪽도 지금 커머셜 지역과 집들이 좀 들어설 거예요. 이쪽은 거의 집으로 들어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요 위쪽으로도 커머셜
공간으로 해서 마켓이나 이런 디스트릭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정확하게 조닝은 안 나왔지만 그래도 이쪽에 맵을 보시면 이쪽에 내용이 보시면 이렇게 어떻게 조닝이 구획되어 있는지 조금 감은 잡히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황망한 땅이고 또 상가가 없어서 이쪽 중심부로 나와야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더 들어서서 편의시설이 좀 더 좋아질 것이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는 찰스턴 블루버드 길을 따라서 가야지만 오로지 이쪽 현재 기준으로는 이쪽으로 가야지만 레드락 캐니언을 가야 된다, 간다는 점. 그렇다면 이 위쪽에 사시는 분들은 레드락 캐니언을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내려와서 가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학군이 현재 기준으로는 이 Far Hill 길을 위쪽 그리고 이 중간 사이길을 사이길 이름이 뭐죠? Desert Foothill Drive, 그러니까 Far Hill, Desert Foothill Drive 이 길을 기준으로 우측 상단은 이 중간에 있는 학교로 배정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집들은 이 학교의 배정 이 차이가 있다는 점 그리고 이 학교가 또 특히나 핫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는 Far Hill Park가 거의 팀파크같이 잘 되어 있어서 또 사람들이 좋아하시는 이유도 있어요. 이 공원을 중심으로 집값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어요. 사진을 조금 보여드리면 나와 있을까요? 해볼까요? 이렇게 놀이공원 테마파크처럼 잘 되어 있어요. 이거는 영상인 것 같은데 보이시죠? 여기 옆에 보이는 게 학교예요. 그리고 주변이 공원, 그 주위로 집들이 들어서 있고 이 뒤편으로는 레드 록 캐니언. 그리고 보이시죠? 이러다 보니까 환경 자체가 좋아서 이쪽으로 많이 모이시는 상황입니다. 다만 앞으로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파란색도 큰 공원 꽤 크죠? 어떻게 들어설지 모르겠지만 그랜드 파크가 들어선다고 되어 있는 만큼 여기도 앞으로도 여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포텐셜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얼터 제이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